안녕하세요. 빠삐용입니다. 오늘은 뭐 간단히 제 연장을 소개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자가정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연장, 구매해야 될 연장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연장들의 특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로 뒤로 와. 자가정비 하는데 연장이 뭐 그렇게 막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물론 저도 초보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들이 라쳇, 복스대, 소켓 렌치 라쳇대 라쳇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복스알 소켓들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양쪽 드라이버, 십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드라이버. 그리고 양구 스패너라고 하죠. 양쪽에 이렇게 스패너가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사이즈는 17mm랑 19mm 이렇게 묶여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흔히들 몽키 스패너라고 이야기들 하죠. 이거는 이제 조정 가능한 어저스터블 스패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편구 렌치, 편구 스패너입니다. 평구 스패너. 요거는 평구 스패너인데 조금 다르죠. 요거는 뭐냐면은 라쳇 깔깔이 기능이 있는 평구 스패너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네. 요거는 사람 펼때 아주 좋습니다. 요 주로 지금 36mm 사이즈인데 요거는 엑셀 너트 쪽 네. 여기에 맞는 사이즈네요. 알찬 기준입니다. 그리고 육각 렌치고요. 그리고 니퍼라고 하죠. 니퍼, 롱노즈 플라이어, 그리고 벤치입니다. 요런 것들은 볼 렌치라고 해서 끝에가 조금 둥글게 말려져 있어요. 요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처음에 힘 받는 부분에서 바로 사용해 버리면 나그홈 부분이 바로 뭉개져 가지고 헛돌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뺄때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요거는 처음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 요렇게 돼 있는 이제 끝에가 동글게 말려 있지 않은 일반적인 헥사 육각 소켓으로 먼저 풀어서 어느 정도 풀어놓은 다음에 쉽게 풀어내실 때 주로 사용하거나 힘이 받지 않는 부분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이 기본적 요거 요이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모터사이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는 8mm. 8mm, 10mm, 12mm, 14mm, 그리고 16mm, 17mm, 19mm, 21mm. 중간에 16mm를 넣는 이유는 16mm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플러그 렌치 쪽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플러그 렌치 풀때 16mm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정리가 안 되죠. 길이가 조금 넉넉한 일자 플러스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하고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요것도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에어 클리너 아니면은 이제 카브레터 인테이크 쪽에 쪼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세팅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인 연장들은 이렇습니다. 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즈별로 준비해 두시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인터넷이나 이렇게 시중에 쉽게 볼수 있는 소켓 렌치 세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보통 가격이 9,000원,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대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세트를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사용해도 되지만, 그 부분을 제가 말리는 이유는, 주로 사용하지 않는 크기들도 있을 뿐더러 대부분 그런 쪽에 소켓류들이 요거는 지니어스 이것도 대만산입니다만 소켓류들이나 아니면은 그 기어 렌치 안에 들어가는 기어 부품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조금 열 처리되는 볼트가 아닌 그냥 일반 볼트를 조금 사용하더라도 여기 홈 부분이 망가져서 둥글게 돼버리고요. 그리고 망가져 이제 마모가 되든지 변형이 왔는 요런
복수 알을 가지고 볼트를 풀려고 하면은 헛돌면서 멀쩡하던 볼트마저도 망가뜨려서 뺄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로 여기 보이는 바이스 플라이어라는 연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은 바이스 플라이어라는 연장을 이용해서 집어서 풀거나 용접을 해서 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하다 보면 볼트 하나 푸는데 막 2시간씩, 3시간씩 걸리거나 아니면은 작업하던 물건을 망가뜨려야지 뺄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스러운 내 오토바이 망가지거나 이런 걸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할때 나름 제가 가지고 있는 연장들은 전부 다 고급 제품이나 막뭐 스냅온이나 이런 쪽에 그런 메이커 제품들은 아니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흔한 가성비 제품들. 일전에 세트로 있었던 그런 라쳇 렌치에 호되게 당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남아있는 잔존물들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넘었죠. 넘어가지고 지금 약간 파였잖아요. 그죠? 아, 이거 굉장히 저급의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트로 되는 저렴한 염가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 다이소나 이런 쪽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두번 사용하고 버릴 목적의 그런 긴급해서 사용하는 연장이 아니라면은 제대로 된 연장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제대로 된 연장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만 한번 구매해 두면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거의 한 10년 정도 이상 잘 사용하고 있는 복스들이 있습니다. 일제입니다만 요거는 코켄이라고 해서 비싼 제품은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좀 많이 딸같죠, 딸기는. 근데 제품 자체가 큰 문제가 있지. 아주 제가 지금 자가 정비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했던 연장들입니다. 아주 오래 쓰고 지금 여전히도 이 제품 대체할 제품은 없어요.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쳇대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라쳇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게 클리크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굉장히 짧습니다. 요 클리크 돌아가는 게. 그죠? 기어가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빠른 왕복 운동을 해서 빠른 작업이 가능하지만 기어가 그만큼 촘촘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강한 힘을 걸어서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안에 기어가 쉽게 망가집니다. 쉽게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라쳇대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용도에 맞는 상황에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요 렌치는 보면은 흔히들 시중에 보시면은 아시바 깔깔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요거는 저도 좀 어렵게 구했는데요. 요거는 힘 받는데 보시면은 돌리기도 빡빡하지만 기어 간격이 아까 저기 사용하던 그 렌치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투박하죠? 네, 요거는 이제 주로 제가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요 부분. 엑셀러트나 아니면은 이제 피봇, 엔진 고정 부분 등에 주로 요 제품을 사용합니다. 토크 많이 받거든요.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보시면은 얘는 지금 굉장히 맞는 것 같긴 한데 놀죠? 놀고 있습니다. 요거 잘 맞는 편인데. 제가 지금 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임팩 드라이버를 잠깐 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생김새가 다양한 비트들이 있습니다. 몇호 비트, 몇호 비트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PH1 그리고 PH2 뭐 이런 식으로 설명 숫자가 적혀 있어요. 요것들 보시면은 비트에 맞는 요거는 거의 안 움직이네. 얘가 딱 맞는 사이즈인 거 아니에요? PH2 사이즈. 이런 식으로 볼트 딱 맞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끄덕끄덕거리죠? 움직였을 때. 근데 얘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십자 드라이버나 일자 드라이버 여기 머리 빠가라고 하죠? 이제 이게 헛돌아가지고 머리가 망가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한 이유가
딱 맞는 십자 드라이버도 그에 맞는 형상이 맞는 그런 비트 날이 있습니다. 그 비트 날에 맞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맞는 연장을 사용해 줘야지 볼트나 이제 너트류들 파손을 줄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번이고 뭐 뜯었다 조립하더라도 이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고 한번 오토바이를 만졌다고 하면은 망가지거나 흉해서 다음번 작업할 때는 정말 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작업의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들 하죠. 이런 작은 소품들, 소모품들이나 이런 소품들을 준비해 두면은 작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드라이버인데요. 요거는 라쳇 드라이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키들 있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 끝에 달려 있는 거는 이제 뭐 아까 보여드렸던 작은 요 제품 작은 렌치에 맞는 요 제품들 손으로 돌리기보다는 연장 꼽아서 돌리는 게 훨씬 빠른데 요렇게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빠른 조립을 할수 있습니다. 뭐 전동 드라이버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수공구를 고집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걸 이용해 가지고 볼트들이 이제 필요한 토크 값에 도달하기 이전까지 요걸로 딱 조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토크 렌치를 사용하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토크 렌치들입니다. 요것들은 뭐 물론 비싼 제품은 아니고요. 허접되기 저렴한 연장들입니다. 요것도 블루버드라고 해서 메탈 가격은 얼마였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건 한 4, 5만 원 정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절 노브도 있고요. 기본적인 생김새나 작동은 라쳇 렌치랑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차이 나는 건 여기 아랫부분.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눈금도 있고 막 그렇죠. 여기 손잡이가 돌아갑니다. 손잡이를 돌려서 원하는 토크를 맞춰두고 여기에 맞는 소켓을 꼽아서 조이면은 되고요. 토크 렌치 작동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뉴턴미터 설정 토크를 가장 이건 최대한 낮게구나. 가장 낮은 토크가 5뉴턴미터인 것 같네요. 여기 5뉴턴미터에 맞춰두고 한번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으셨나요? 이렇게 까딱까딱 거리는 게 토크 리미터가 작동을 해서 까딱까딱 거리는 겁니다. 요보다 조금 더 요거를 죄송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높은 토크에 맞게끔 다이얼을 조정을 하면은 지금은 대략 7뉴턴미터로 맞춰놨습니다. 요 밑에 요 작은 다이얼은 요 레버가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보조 잠금 장치고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요 5뉴턴미터에서 딸깍거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잠겨질 거예요.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갑니다. 더 돌아가고 7뉴턴미터에서 토크리미터가 작동해서 더 이상 과토크로 조여지는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요게 토크렌치입니다. 지금 너무 두서없이 만들어가지고 일단 편집해서 올리겠지만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